두 번째 챕터의 주제는 mutability예요. mutability는 changing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mutable가 immutable 주제예요. 두 가지인데 mutable은 우리가 X맨의 뮤턴트라는 게 뭐죠? 뮤턴트. 뮤턴트가 뭐예요? 뮤턴트는 좀 변종 이런 뜻이죠. 변종. 그죠? 뮤터블은 변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는. 이뮤터블은 그 반대니까 뭐 변할 수 없는 거죠. 변할 수 없다. 그얘 이뮤터블은 생각나는 게 매드맥스 영화. 매드맥스의 주인공 임모탈. 주인공이 아니라 제일 악역이었나요? 임모탈이라고 했었죠. 임모탈. 모탈은 죽는단 말이고 임모탈이니까 죽지 않는, 죽을 수 없는 이런 말이죠. 그죠? 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어쨌거나 뭐 뮤터블과 임뮤터블을 러스트는 기본적으로 러스트 is basically 기본적으로 임뮤터블 터블 뭐라고 해야 되나? 데이터 immutable language라고 그럴까요? 뭐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immutable style, immutable style의 language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짜장면을 예를 들게요. 짜장면을 우리가 먹는데 짜장면을 그냥 먹을 수 없고 그릇에 담아서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릇다기 면. 그래서 짜장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릇은 한번 쓰고 두번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immutable입니다. 그러니까 인뮤트블의 경우에는 짜장면을 예로 들면은 모든 짜장면이 그릇을 한번 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른 짜장면을 또 손님이 주문하면 새로운 그릇에 담아줘야 되고 한번 어떤 면을 담았던 그릇은 다 폐기하는 것이 인뮤트블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바로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 1. 좋은 점은 굉장히 위생적이다. 굉장히 위생적이고. 설거지 할 필요가 없죠. 설거지 할 필요 없다. 설거지가 맞아요? 설거지가 맞아요? 애매하다. 할 필요가 없다. 단점은 뭐죠? 단점은 아씨 돈이 많이 든다는 비용이 많이 든다. 다른 말로 익스펜시브하다 말이죠. 익스펜시브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드렸었죠. 익스펜시브 안 그거. 반대로 뮤트벌은 어떤 경우죠? 뮤트벌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뮤트벌의 경우에는 짜장면의 그릇을 끊임없이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릇을 재활용하고 좋은 점은 뭐예요? 돈이 적게 들죠. 돈이 적게 든다. 비용이 적게 든다. 왜냐니까 그릇을 계속 재활용하기 그렇죠. 된다. 그리고 단점은 뭔가 좀 비위생적이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등등등등. 그래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언어들은 대부분의 언어들, 그러니까 90% 이상의 컴퓨터 랭귀지들은 다 뮤트블 스타일입니다. 왜냐니까 이게 메모리나 CPU 자원을 적게 이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부 언어들이 있어요. 10% 미만이죠. 미만인 인뮤트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썼던 그릇을 다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짜장면에서 면이죠. 면을 데이터로 생각하면 되고 데이터 혹은 밸류 그죠? 그리고 그릇은 and 그릇은 뭐예요? 그릇은 variable. 그죠? 그 variable 일회용으로 쓰고 마느냐 아니면 계속 쓰느냐 차이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부 아주 뭐 하스켈 같은 특별한 언어들은 immutable이고 놀랍게도 러스트도 기본적으로 immutable입니다. 왜 immutable을 하느냐니까 immutable 한 언어의 장점이 있어요. immutable의 장점, 언어의 장점은 데이터가 매우 안전하게 데이터 세이프티 데이터 세이프티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좋다. 반대로 뮤트버는 데이터 세이프티가 낮다 이 말이죠. 데이터 세이프티가 낮다. 반대로 왜 그렇게 되는지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앞으로 코딩을 하면서
자주 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은 유튜벌과 인유튜벌 각각의 개념이 어떤 의미이고 그 짜장면을 떠오르시면 돼요. 그릇을 재활용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점이고 굳이 뭔가 비용이 많이 드는 듯한데 왜 굳이 언어들 일부 언어들 인유튜벌 스타일을 하느냐 그거는 데이터의 세이프티 안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높아지는지 그거는 그 알고리즘은 차차 우리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거고 일단은 그렇다고 하더라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인뮤터블 러스트가 쓰이는 방식을 볼까요? 지금 보시면 my number 8 되잖아요. 이 8에 10으로 바꿔주니까 no 에러가 뜹니다. 뭐라고 뜨냐니까 cannot assign twice to immutable variable my number 되잖아요. 그래, 기본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뜨죠. 그래, immutable variable my number. 우리가 immutable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미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모든 variable의 디폴트가 뭐란 말이에요? immutable이란 말이에요. 값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mutable하게 쓰려면은 값을 바꿔주려면은 앞에다 mute를 붙여줘요. mute. 그러면은 이렇게 에러가 사라지죠. 그죠? 얼른 언유저도 variable 했는데 계속해서 에러가 뜨네. 아마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n에서 my number 하면은 됐죠. 에러가 떴습니다. 왜 에러가 떴는지 볼까요? 밑에 그렇군요. 밑에 이게 있었어 그렇군요. 자, 그렇고 my number 자, 됐고 됐습니다. my number 됐네. mutable이 됐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immutable이고 러스터 내가 굳이 이 variable에 짜장면에 그릇에 새로운 면을 담고 싶다. 새로운 면이잖아요. 8이라고 하는 면을 담았다가 나중에 10이라고 하는 면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죠? 면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value로 바꿔주게 될 때는 반드시 mute를 지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러스트는 왜 이렇게 뭔가 좀 쉽지 않은 듯한 뭔가 컴퓨터가 자원을 소비를 많이 하는 듯한 방식, 그죠? 그 짜장면을 내가 중국집 사장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짜장면을 팔 때마다 새로운 그릇을 팔고 한번 썼던 그릇은 다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미치는 장사를 왜 하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근데 mutable이라고 해서 다 mutable이 되느냐? 지금 mutable입니다. mutable에서 my variable 8 됐죠. 그런 다음에 hello world 했는데 에러가 떴습니다. 무슨 에러가 떴나요? mismatched type expected integer found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뜻이 돼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integer를 예상했는데 이게 이러한 데이터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지금 refstr이라는 타입의 얘가 예, refstr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좀 이따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볼 거예요. 어쨌거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 mutable이 되었습니다. mutable이 되었으니까 이제 짜장면 그릇을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짜장면 그릇을 재활용하겠다. 그릇을 재사용 한단 말이죠. 한번 짜장면을 담았다가도 그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짜장면을 담아서 손님에게 내놓을 수가 있단 말이잖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짜장면을 담았으면 계속 면을 담아야지 된다. 무슨 말이냐니까 짜장면 담던 그릇에 짬뽕을 담거나 김동을 담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짜장면 그릇은 짜장면만 담는다. 뮤터블이라고 해서 그릇을 재사용한다고 해서 아무거나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무엇을 담았는지에 따라서 그 처음에 담았던 그 데이터 타입만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왜 이렇게 할까요? 러스트가 왜 이렇게 엄격한 제한을 주는지도 또 차차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8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헬로 월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데이터의 타입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뭐란 말이에요? 얘는 refstr이라고 하는 거죠. str. 그리고 얘는 i32 디폴트 값을 지정을 안 했으니까 디폴트가 i32죠. 그죠? 서로 다른 데이터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설명한 대로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죠? 짜장면 담았던 그릇은 짜장면만 담는다. 원래는 짜장면 담았던 그릇도 기본적으로 한번 담았던 것은 두 번 쓸 수가 없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그릇을 재사용하고 싶다. 설거지를 해서 다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앞에 뮤트를 붙여 줘야 된다.
그죠? 뮤트를 붙여준다 하더라도 짜장 담았던 그릇에 짬뽕을 담을 수는 없다. 간단하죠.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자, 이번에 볼까요? 이번에 마이 넘버 8번이고 마이 넘버 했고 이번에 9.2 해서 마이 넘버를 출력을 했습니다. 뭔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가 뮤트를 주고 그런 다음에 less를 지워버릴까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니까 L을 갖다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니까 8은 i32인데 얘는 플롯이잖아요. 우리 지정을 안 했으니까 디폴트 값은 f64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디폴트 값이 어떻게 되나요? i32가 될 거 아니에요. i32와 f64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입니다. 숫자라고 해서 같은 타입이 아니죠. 그죠? 같은 타입일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i32, f64 구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타입이 다르니까 구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뮤트를 하더라도 서로 데이터 타입이 다르면 할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less를 두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전에 있던 이 variable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만큼은 사라지고 새로운 my number라고서 전혀 초기화하는 겁니다.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짜장면 그릇을 예를 들면은 이전에 있던 짜장면 그릇은 파기하고, 그죠? 파기하고 그런 용품점에서 새로운 그릇 이름이 같은, 그죠? 우리 제가 중국집 사장이면은 제가 쓰고 있던 짜장면 그릇을 파기하고 똑같은 그릇을 그런 용품점에 와서 새로 사가져온 게 새로운 변수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게 less입니다.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shadowing이라고 해요. shadow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죠. 그림자를 주어서 얘를 가려버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왜 이걸 deleting이라고 하지 않고 not deleting입니다. deleting이라고 하지 않고 shadowing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얘가 살아있어요. 어딘가 계속 이 부분이 살아있어서 쓸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게 밑에 있는 예제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밑에 보시면은 이번에 뭐가 좀 기네요. 기네요. 자, my number 8이고 이 프린트 됐고 여기에 my number 9.2 됐고 얘는 i32죠. 얘는 i32 그리고 얘는 f64. 64. 그렇죠? 그리고 출력 잘했고 다시 my number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니까 역시 이번에는 8이 나올까요? 아니면 9.2가 나올까요? 여기서 한번 출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8이 나오죠. 왜냐니까 스코프가 이렇게 되잖아요. 스코프. 그러니까 얘의 수명은 이 스코프 내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출생해서 스코프를 벗어나는 순간에 드롭 사라지게 됩니다. 남아 있는 건 얘는 뭐예요? 얘의 수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출력하는 얘는 누구예요? 얘가 아니라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shadowing이 되는 겁니다. shadowing은 여기서 shadowing이 발생하는 거죠. shadowing. 그럼 위에 예서, 이 예서는 왜 shadowing이 이런 식으로 됐는지, 그거는 스코프가 두 개가 같기 때문이죠. 보시면은 얘의 스코프와 얘의 스코프가 같잖아요. 같으니까 얘는 shadowing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리무빙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shadowing은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쓸 수가 없어요. 이 범주 내에서 다시 쓸 수는 없는데 이전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나중에 우리가 close라는 걸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deleting이 아니라 shadowing일 뿐입니다. 얘는 얘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그림자가 생겨서 가려진 거지 얘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얘를 불러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중에 우리 공부하는 close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close. 우리 자바스크립트 공부할 때 클로즈 했었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비슷하면서 좀 달라요. 이 두 개의 예를 서로 한번 잘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절로 볼까요? 다음에 이런 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Y 해서 shadowing 해서 얘는 마지막 값은 얘가 되겠죠. 간단한 얘기입니다. 계속 변수를 새로 선언을 해준 거예요. XX. 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단순한 얘기죠. 아예 처음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variable 이름을 이렇게 x하고 x twice, x twice and y 식으로 이름을 바꿔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상관이 없죠. 두 예제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